얘네들 같이 잡을 생각 하지 말고 따로 잡아야겠다. 자, 로드합니다. 와, 어렵네, 쟤. 아, 상자 안 깠지, 또? 아니면 엘릭서를 중간에 쓸까? 일단 스킬을 불... 그걸로 할까? 얘가... 암흑, 화이트. 이거를 물이랑, 아, 이게 옛날 건데, 구린 건데,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한 마리씩 센 걸 날리자, 그냥. 그게 낫겠다. 자, 이 대사 넘깁니다, 그냥 쭉. 쭉 넘기고 바로 싸울게요. 예, 한 명 한 명씩 차범근, 차범근 씨. 여기서 차라리 보자, 컴퓨즈 같은 거를 얘한테 날리고 둘이서 각자 최고의 공격으로 이거 전적의 HP가 적은 정도. 좋은 거 하나 얻었네. 회오리, 그 다음에 스로 이거 한번 쓰고. 근데 개인기는 데미지가 되게 불이다 써보니까 지금. 얘는 세다. 그래, 역시 에이라는 겁나 세다. 역시 에이라가 최고야. 큐어 말고 큐어 2를 크루노. 물리 쓴 다음 마법으로 이렇게 한 대씩. 일단 오른쪽 거를 공략할게요, 저는 우선. 그리고 라이트로, 어차피 얘 물공 약하니까 라이트로 여기다 쓴 다음에 얘로 다시 스로우로 이걸 던지고 이렇게 하자. 흉내내기. 자, 하늘 흉내내기 됐고, 요거 한 대 때리고 980. 확실히 에이라가 딜은 진짜 개쩌는 것 같아. 에이라 딜 너무 좋아. 철구. 아, 저놈의 철구 때문에 어렵네. 여기가 그냥 괜찮은데 철구가 문제네. 저기, 여기 전투는. 여기도 에이라로 한 대 때렸으니까 라이트 한번 쓰고 다시 던지기. 이렇게 하나씩 잡겠습니다. 이게 두 마리라서 그렇지 한 마리면은 밥인데, 진짜. 두 마리니까 힘드네. 이거 한 대, 그 다음 또 A라도 던지기. 다시 던지고 마루 400. 와, 너무 아프다. 이걸로 한번 던지고. 아프겠다. 900. 얘 피 몇이야? 5000인가? 피 엄청 많네. 자, 다시 철구. 우리 마루가 턴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되네. 그래서 오랜만에 얘로 아이템을 한번 써서 힐을 하자. 자, H포션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H포션 어딨어? 뭐야, 어디 갔어? H포션 뭐야? 아,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 H포션 이거를 우리 마루한테 쓰고, 얘는 이제 피가 많이 달았잖아요. 자, 디아노테일 이거를 한번. 디노테일이구나 아마. 공룡의 꼬리. 전체 공격이야? 써보자. 이게 에이라가 피가 달아있는 만큼 적한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스킬인데, 지금 168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저거는 꼬리가 아니고 혀 아니야, 혀? 내가 보기엔 혀 같은데? 왜 테일이야? 크로노 죽었고, 살려야지, 그럼. 이걸로 살리고. 네, 다이노가 맞는 것 같아요. 공룡이니까. 에이라만 때리지 마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에이라가 아까 그 스킬을 계속 쓰면서 하나는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이걸로 때리고. 좋아. 더 달았어. 84가 됐으니까 더 셀 거야, 이러면. 자, 데미지는 저게 꼬리 나는데, 어떻게 보면 꼬리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엔 혀가 더 맞는 것 같네, 혀. 자, 이제는 크로노도 포션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H포션, 아니 M포션으로 마루를 채우고, 크로노 마루가 회복, 그 다음에 에이라가 그냥 딜하자. 이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 그냥 이거를 마루한테 다시 쓰고, 이게 좋은 것 같다. 아, 모래폭풍? 회오리바람 막 그런 거? 그렇기도 해요. 야, 다행스러운 게, 운이 지금 좋은 게 에이라를 애들이 안 때려가지고. 자, 이러면 한 마리는 죽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는 포션을 먹으면서 계속 버팁니다. H포션 먹고 이거, 이러면 한 마리 죽을 거야 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저거 죽으면서 쓰는 거다. 한 마리 죽었고, 대신에 에이라가 죽었네. 이러면 안 좋지. 살리고 됐어. 이러면 한 마리만 나오면 이거 밥이에요, 밥. 쉽습니다.
한 마리. 좋아. 야, 어렵네. 은근히. 공략법이 따로 있는 애였구만. 자, 컴퓨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4연속 빼기, 그리고 스킬로 이제 에이라 살리고 풀 회복. 뭐야, 되게 구리네. 아니, 되게까진 아니고 적당히 나오네. 나는 폭발적인 데미지를 바랬는데 그냥 딱 적당하다. 아무튼 에이라 살아났고요. 이제 끝난 거는 다름없죠. 둘이서 대충 두드려 패면은 금방 잡힙니다. 이제 밥이에요, 밥. 다시 컴퓨즈. 야, 쟤는 딜레이도 엄청 짧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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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요렇게 4대. 대략 한 1000 정도 뜨는 것 같은데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거는 던지기로. 이 던지기가 던져지는 적한테는 진짜 데미지가 잘 들어간다, 이거. 뭐 흘긴 하죠. 잘 뽑히는 거라 보긴 해야죠. 퓨어를 크로노한테 매기고 이제 뭐 안정권이죠. 둘이 있을 때는 한 명이 철구를 쓰고 한 명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막 그러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제 네, 진리가 없다. 이제 설리시의 본명이 진리인데 이제 설리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천뎀 넣고 죽었네. 오케이, 끝났다. 자,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야, 어려웠다. 경험치 2000을 손에 넣었다. CC포인트를 손에 넣었다. 4000골드를 손에 넣었다. 지스터즈를! 그렇다면 마스터 골렘으로! 뭐지? 이 뭐 같은 분위기는? 뭐 같은 분위기? 이게 진정한 라보스 에너지인가? 뭐 같은 분위기가 뭐냐, 진짜. 이거 위험해질 것 같군. 영화는 생명을 얻더라도 그때 이미 죽어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좋아, 오늘만큼은 봐주겠다. 잘 있어라! 아니,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 이제 이 안쪽에 보스가 있겠죠. 그 전에 세이브 겸 회복. 자, 쉘터 남아돕니다, 이거. 쉘터가 남아돌아요. 이 보스의 속성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미리 대비를 할 텐데 알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싸웁니다. 알고, 공략 다 알고 하면 노잼이죠. 여기가 마신기 재단. 돌아가려면 지금, 누. 아, 돌아가려면 지금, 겁주네. 얘네들은 많이 안 걸리고. 사라, 돌아줘라서 빨리 도망쳐버리자. 에이라, 왔다. 강한 녀석, 어디에 있나? 당신들은. 깍! 사라! 뭘 하고 있나, 사라. 제대로 못하겠나. 크로노, 빨간 칼을! 크로, 칼 빨간 거! 보슈한테 받은? 뭐야, 그랜이네, 갑자기? 좋아, 간다, 리온! 응, 그랜형! 오. 이 당시에 그랜리온을 받은 거구나. 그랜드리온. 어라? 그랜드리온이 돼버렸어. 오, 저랬던 거구나. 이게 남아서 후대까지 이어졌나보다. 마신기가? 온다. 아, 안 돼. 그것만으로 이 힘을 누릴 수 없어. 오. 오. 끝. 어허? 야, 나왔다. 고슴도치. 거대 고슴도치. 라 보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세계를 파괴한다. 와, 한 방이네. 이벤트 전투죠, 이건. 저 군형 벌리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네요. 아주 찝찝하네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날을. 이렇게. 야, 이게 대반전이죠. 예언자가 사실은 미래에서 온 마왕이었다 라고 하는 반전 포인트예요, 이게. 오랜만이군, 라보스. 머나먼 그날 나는 다짐했었다. 니네성만큼은 이 손을 없애버리겠다고. 무엇을 잃게 되더라도 드디어 다짐을 지키는 날이 왔다. 죽어라, 라보스여.
가능 이 라보스 목소리 예, 말도 할수 있어서? 가능할까 너에게? 어, 아, 라보스가 아니구나. 여왕이구나. 후, 카즈의 예언자요. 카즈의 예언자, 라보스님의 먹이로 만들어주마.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힘은 공포밖에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피켜라 살아. 라보스님의 위대한 생명의 힘은 내 속에 숨쉬고 있다. 너도 그 일부인 것이다. 이제 운명은 바뀌지 못한다. 방해한다면 너라도 없애버린다. 깍! 예언자여, 라보스님의 힘을 가르쳐주마. 라이나. 마력이 빨려 들어간다. 당하지 않겠다. 라보스, 너를 이기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다. 받아라, 라보스! 옷! 어이, 딱 봐도 약점 같아 보이는 데를 저렇게 칼로 후벼파면은 이런 소용없는가. 크악! 아이고. 어리석은 녀석, 너의 힘으로 라보스님을 때릴 수 없다. 때릴 수 없다. 당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 때릴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도 아닌 나의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 받아라. 라보스님과 일체가 되어서 말이야. 크크크. 빨려든다. 움직일 수 있어? 크로노? 사라시를 부탁. 설 수 있나 크로? 에이라 지는 거 싫어. 점점 빨려들어. 잠깐만, 세이브. 세이브하고 여기서 구경해보자. 다 죽어라. 나는 안 지킨다. 자, 빨리 들어와. 나 세이브했어. 자, 프레임 스킵으로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얘네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빨리빨리. 뭐야, 이렇게 넘겨도 결국엔 저기서 멈추네. 에이, 뭐야, 아쉽다. 다른 선택지가 없네. 구해야 되네. 에이, 이런. 나는 마왕을 먼저 구하겠어. 그럼 사라는 괜찮은가? 나는 널 구할 거야. 사라는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일어나, 일어나 이 자식아. 여기 뒤에도 가볼까? 우리 라보스의 뒷모습은 어떻게 생겼나? 아, 안 보이네. 아이, 사라 구해야 되네. 도망치세요 크로노.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 크로노라고 했나? 사라가 바란 대로 도망치면 어떤가? 자신의 목숨은 아까울 것이 아니냐. 크크크. 하하하. 그래, 도망칠게. 고마워. 아, 근데 도망치려면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지. 왜 도망을 못 치게 호 해보자는 건가? 네가 뭘 할 수 있지? 상처 입은 몸으로 라보스님에게 도전하겠다는 것인가? 크크크. 죽어라. 라보스님의 힘을 봐라. 어우, 징그러. 극혐. 음? 이것은 그거 아니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여, 나에게 힘을! 크로노! 크로! 뭘까요? 저것은 원기옥이 아닌가요? 저게 뭡니까? 응? 크로노? 크로노! 음? 나 나니? 너니 나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다 돌아왔지만, 아, 나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건가, 라보스. 크로노, 내가 같이 있지 못해서. 여기 바다 아래? 어떻게? 자, 이 부분의 내용을 해석을 하자면, 크로노가 본인을 희생해서 얘네들을 구한 거예요. 펜던트의 최후의 힘을 쓰면 모두 지상으로 보내는 일은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이 나라를 증오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자, 지상으로. 왜? 마왕 왜 그래? 근데 본인은, 아이고, 자기를 보낼 힘은 없구나.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런. 크로노,
저런 저런. 이렇게 라보스는 무사히 부활하게 되고 세상을 공격하게 됩니다. 야, 저기 하늘까지도 공격이 가는구나. 어이구. 근데 지상에 온 우리 일행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아, 다 떨어지네. 야, 사람들 어떻게 이거 불쌍하게. 야, 다 떨어지네. 이게 지금 여왕궁이 있었던 대륙만 당한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겠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헤일이다! 박해일씨다! 사인받자! 이야, 이 땅 쪽도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이구. 아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떡해. 그냥 이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다 죽겠구만. 에, 쓰나미. 응? 응. 크로노. 감사한 양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크로, 그만. 아니, 이 와중에 뭘 하고 있길래 그만. 깜깜한 와중에. 자, 잠자는 양님 다섯 개 땡큐, 고맙습니다. 크로노. 깨어났나. 가위에 눌렸더군. 크로노, 크로논? 거긴 너희뿐이었다. 꿈이 아니었어. 여기는 땅의 백성의 마을? 해저신전에서 일어난 대재해로 유일하게 남은 땅이다. 그 큰 땅, 눈이 날아 전부 없어졌어? 보슈, 보슈는 어디? 대재해 때 검은 공간의 깨짐이 나타나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샤기님을 구하려다. 보슈도... 아... 보슈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다른 데로 날아갔나 보다. 검은 깨짐? 에이다들 지나온 녀석? 맞아, 사라. 어디에? 오. 몰라. 사라 모습을 본 자는 없다. 사라님의 모습을 본 자는 없다겠지. 실버드, 그거 살았어? 당신들의 배라면 무사하다. 무척이나 튼튼하더군. 당신들을 따라서 여기로 흘러왔다. 이상한 배야. 크로노. 마루 온다. 크로노 슬퍼한다. 에이라 울지 않아. 맞아, 이걸 돌려주지. 어, 목걸이다. 내 펜던트 크로노에게 준. 아가씨, 당신의 어깨 위에 있었소. 당신을 지키려고 말이야. 크로노. 앞에 광장에 있겠네. 쉬다가 오게나. 아, 이렇게 크로노는 죽었습니다. 파티를 다시 짜야 되네. 에이라를 리더로 하고 마루, 루카, 아니야, 로보가 편해. 에이라, 마루, 로보 이렇게 가자. 이제 여기서 세이브도 할 수 있고. 피는 달아있나? 피는 다 차있네. 오케이, 자서 그런지. 아, 여기로 오라 그랬지? 남은 마을의 광장. 지금 이거밖에 안 남은거지. 다 부셔지고 다 박살나고 이 땅 하나 남은거야. 북의 갑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아무튼 내려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마을로. 큰 맵? 맵키가 잠깐만요, 따로 있나? 이 게임에? 큰 맵 키가, 잠깐만 세이브 한번 하고 엔터 아니고. 일단 여기 가봅시다. 셀렉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 찾아볼게요. 지레 태양신전에는 태양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태양석은 별의 힘을 지니는 암흑석을 햇빛이 비치는 장소에 재워두어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힘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빛의 민족도 생존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빛, 땅의 민족도 상관없겠지만. 아, 이제 생존자들끼리 이거를 버팅여 나가는 거네. 이 누나 기억나. 이 누가 저 뒤에 아이템을 막고 있는데 안 비키거든요? 상점이구나 거기다가.
어쨌든 안 비키는데 저걸 먹으려면은 나 이거 해야 되는 방법이 기억이 나. 여기에 흘러온 것을 파는 것 같대.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달라질지 모른다. 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이러면 가. 이때 먹어. 매직 아이템을 찾았다. 무슨 매직 아이템일까 근데 이게? 아무튼 여기에 이제 남은 마을의 광장, 여기에 이제 장로가 오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의 존재는 뭘까 과연? 여기 있죠 장로. 애기들 슬슬 울다가 잠들었어요. 이대로 둬요. 엄마 아빠를 잃었나 보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겨울이 끝나는 걸까요?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 너희들 몸은 이제 괜찮은가? 머리를 박아라. 신왕 달트님의 행차시다. 으흠? 뭐지? 뭐야? 신왕? 어휴. 야, 이제 여왕 죽었다고 달튼이 아주 설쳐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냐 뭐냐 너희들, 겨우 산주제 그런 모습은 여왕도 가소로운 예언자도 없으니 질 왕국은 달튼 왕국으로 개명한다. 응? 너희들 아직 살아남았군. 그럼 밖에 자가용은 너희들 거냐? 전에 가슈가 설계한 것과 유사하군. 좋아, 결정했다. 너희들에겐 과분한 것이지. 신왕 달튼의 애기로 해주마. 애기 에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애기 실바드 에이라들의 동료. 너희들도 와줘야겠다. 이것들이 이상한 것을 알면 안 방해하되니까. 우선 이거나 먹어라. 어휴, 뭐가 튕겨낸 거지? 아, 뭐지 저것은? 으하하하, 이것이 신왕 달트님의 실력이지. 아이고 저런 유쾌한 친구네 참. 저는 이렇게 악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가. 아유 갇혔네 감옥에. 저런 저런. 여기는? 장비를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이템도 무엇이라도 바꾸는 돈이란 것까지도 없어. 이런 에이라 싸울 수 있어. 모두 무기를 찾자. 녀석을 쓰러뜨리자. 아,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나가지 못할 건데 세이브 한번 하고 나가려 하면 좋아. 무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보초가 지키고 있고 세이브 포인트 있고. 어? 어이구 공중이네. 하늘? 그렇다면 여기는? 야, 비행기 멋있다. 흑조호? 이거 이름이 흑조호구나. 흑조호 까만색도 아닌 것 같은데. 기다려주세요. 아, 다크트인 것 같네요. 어? 다크트? 뭐... 아, 환풍구. 그쪽으로 보면 적의 배치를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네. 셀렉트 키로 지도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밑을 볼 수 있다고. 여긴 안 보여. 깜깜해. 요렇게? 뭐야? 걸렸어? 왜? 아, 여기 있다. 실버드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앗! 달튼도 있다. 도망가지 마라. 여기 달튼님의 하늘을 나르는 애기가 있으니 이제 이 세계는 나의 마음대로다. 하하하. 내가 보기엔 흑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것의 진가를 알고 있는 건가? 달튼이? 그리고 요 맵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환풍구 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오른쪽 위였던 것 같아. 여기가 내려가는 데고. 여긴 다른 데네. 너희들! 아이고, 지금 아이템 하나도 없을 건데. 지금 맨몸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좀 위험할 텐데. 이걸로 다 죽이고. A라는 원래 맨몸이네니까 여기서 아마 A라가 제일 셀 거야. 지금 우리가 아이템을 전부 다 뺏겼습니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아마 A라가 제일 셀 거예요. A라 또는 마법 경험치. 와, 경험치 많이 주는데? A라 레벨업? 경험치 많이 준다.
아무튼 여기서 나가서 우리 템들을 찾아야 되는데 템 그리고 잠깐만 아까 말했던 대로 환풍구에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템과 돈과 막 무기 장비 이런 것들 다 다시 얻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서 여기서 오른쪽 윗부분에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확실진 않지만 아마도 여기는 이쪽으로 나오는 데고. 아 여기도 미로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미로. 밀로 가다가 위로 올라간 통로는 여긴 아니고 없네. 따로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쭉 가면은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서 위로 가다가 오른쪽 가서 여긴 아니고 환세치유전이요? 예, 네, 그거 했었어요 예전에. 환세치유전은 해야죠. 그거는 꼭 해야 되는 명작이죠. 여기도 아니고 분명히 어딘가에 오른쪽 아래인가 오른쪽 위인가에 그 연구 아이템이 있거든요? 여기도 경비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아래 비어있다. 이거 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비어있는 대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인데 그치만 저는 싸울 거예요. 괜찮아요. 싸우는 게 다 경험치니까. 네, 유튜브에 이즈렌이라 검색해보시면은 이제 또 환세치유전과 기타 등등 모든 게 나옵니다. 여기는 몬스터 있다는 거지. 이걸 보고 내려와서 몸을 잡든가 피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에이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에이라만 믿고 갑니다. 그냥 너만 믿는다. 암튼 나는 그 전에 얻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숨어있는 아이템인데 어디쯤에 있을까? 네. 아 머리 색깔의 소름? 여기도 밑에를 한번 봅시다. 여긴 비어있네요. 여기는 근처로 내려가면 좋다는 거지. 편하다는 거고 여기가 마지막이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가자. 뭐 그깟 아이템 하나쯤이야. 뭐 그냥 가자. 내려와서 깽판 치자. 기다리다가 이때 싹 가서 요런데 다 들어와서 저기 하나 있다. 저기에 누군가의 장비가 있을 겁니다. 따라라란 따란 딴. 야 에이라가 진짜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네 아하 돈 많은 데서 만들었나? 네 돈은 아마 아주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이 게임. 로보의 장비를 되찾았다. 로보가 장비를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로보 장비는 얻었고요. 이제 위로 가지 말고 그냥 아래쪽으로 갑시다. 로보도 장비가 있고 에이라도 세겠다. 그냥 밑으로 가겠습니다. 마이트 그냥 때려 부셔. 데미지 약하다. 센가? 이건 마법 써야 되나? 짠. 짠. 뭐야 약하잖아. 8포인트. 2인기를 배웠다. 이게 아마 로보와 에이라를 제가 평소엔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걔네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던 데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놓친 게 있나?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위로 다시 못 내려가겠지 아마? 그리고 요런데 장비랑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하나 지키고 있는 거. 너희들! 아마도 자동 착용이 아닐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안 닿네. 그러면 좀 기다리다가 로보가 파리 타임을 한번 하고 오랜만에 자 레이저 스핀 요거 한번 하고 로보랑 에이라의 2인기를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다. 재밌을 것 같다. 테일 스핀 그냥 쓰자. 파리 타임 클럽 음악이 딱 흘러나와야 제대로인데. 아 얘네가 일부러 약하게 돼있네 보니까. 자 로보의 장비를 한번 볼까요? 다 장착이 되어있는지. 되어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무기 바꿀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없네요. 갑시다. 돈을 되찾았다. 아 여긴 돈이었네요. 돈 아이템 그 다음에 각각의 장비 요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돌아댕기면서 다 다시 되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라란. 야 턴 빠르다 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세기의 명작 크로노 트리거를 보고 계십니다.
기네스에도 올라있을 정도의 대단한 게임 크로노 트리거를 보고 계십니다. 어? 여기가 우리가 갇혀있던 데구나. 어 깜짝이야. 어휴. 올라가서 다른 방들, 이런 방들을 가야죠. 너희들! 반응이 항상 똑같아. 너희들! 이 게임 그냥 뭐 영향력 있는 게임 순위 또는 명작 비디오 게임 순위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로보가 힐빔을 배웠습니다. 힐빔. 여기에 하나 있다.